이번 주는 그야말로 슈퍼위크입니다. 국내에서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있지만 미국에서도 FOMC 회의와 또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의 이슈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주간 김중원,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될 주요 이슈들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많죠. 어떤 걸 유념해보세요?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 물론 말씀하신 것 같이 금주에는 미국 대표 테크 기업들, 빵들의 기업들이 나오지만 국내에서도 현대제철, SK 하이닉스, 국내 기업,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요. 지난주에서도 그랬지만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후실적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잘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했던 코스피 기업들 중에 80%의 기업의 실적이 2분기 실적 발표가 1분기 대비 크게 상했다. 이런 점을 보아서 1분기가 사상 최고의 실적이었지만 2분기가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면에 후실적은 이제 긍정적이지 7월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또 빠질 걸로 작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FOMC 결과는 아무래도 최근에 델타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고도화 온건한 통화 정책이 기대되고 있다. 이런 점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말씀드린 그 미 재무부 부채 한도 협상이 7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 7월 전망하는 때 7월 말에 있는 부채 협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는데 최근에도 옐런 재무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긴 하지만 최근에 보면 미국 그 의회 예상처 CBO가 밝힌 미 재정이 바닥나는 시점이 한 대략 한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그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노이즈로는 작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 부채 한도 상향 이슈 때문에 시장에 출렁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있는데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실제 봤더니 CBO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10월 말까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밖에 여유가 없으면 바로 정부 폐쇄 등의 조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다행스러운 점은 한도 협상을 하되 재정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한다는 점에서 협상이 연계되더라도 극단적인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초는 7월 말 부채한도 협상을 보고 사실은 7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거보다는 델타 변이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금리가 하락한 점 이런 점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게 맞았죠. 7월 달에 조정이 좀 있었던 것이 맞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2%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1.2를 하회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또 다시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이 미국의 채권금리가 급등락하는 걸 보니까 아주 걱정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고 있더라도 금리는 올라가는 게 좋다. 사실 주식시장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그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고 다만 이제 금리가 너무 급하게만 안 올라갈 경우에 이제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이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 이런 점들이 사실 주식시장의 경기 회복 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보면 미국 내 델타 변이 그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지금 우세종으로 60%를 넘다 보니까 우세종으로 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말에도 미국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주목되는 점이 뭐냐면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코로나 아무래도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항공업종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주목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 탑승객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5% 증가했고 7.5배가 증가했고 7.5%가 아니라 무려 7.5배가 증가했고
중요한 점은 이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항공이라는 업황의 산업의 특징상 코로나에 관련된 최지방에 있는 경기 민감주인데 이렇게 델타 변이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계속 탑승객이 증가한다라고 본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을 좀 정리해 보면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됐지만 이 추세를 꺾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시장에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오히려 델타 변이가 핑계가 되면서 통화 정책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들이 지연될 거다. 이런 부분은 위험 자산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팀장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변수는 시장의 노이즈일 뿐 추세를 꺾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요즘 적극적으로 시장을 좀 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되죠. 사실 보면은 네.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좀 사기가 쉽지 않은 게 뭐 경기 회복 추세가 뭐 추세도 좀 미국 그 4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렇게 경기 회복 추세가 미국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신흥국의 비중 확대 중심으로 하게 맞고 그러면서 신흥국에 묻히면서 한국 주식이 같이 묻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한국 주식을 나쁘게 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워낙 본토 미국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순간 이제 그 외국인이 뭐 들어와서 산다 올라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말라. 뭐 물론 이제 주말에 미국 보면은 확진자가 이제 플로리다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누적으로 주간 누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11만 명까지 넘고 또 뭐 아 이게 뭐 작년과 같은 상황으로 또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좀 희망 뭐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는지를 좀 우리가 가능해 볼 수 있고 주식시장의 조폭도 좀 가능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가 연초만 해도 한 2만 명 초반대 확진자,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다가 4월 달이 돼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무려 일간으로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 넘게 나오고 그때 이제 큰 이슈가 되면서 사실 인도의 환자들에 대한 산소 공급 산소마저 좀 부족한 상황까지 이르렀죠. 그렇지만 한 두 달이 좀 안 됐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백신 접종 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방역 통제를 강화하면서 6월 초에 가서 다시 4만 명대까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한국과는 주식시장을 보면은 크게 조정을 안 받고 오히려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신규 확진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부터는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인 조정폭은 맥스로 따져서 직전 고점, 연고점 대비 한 8%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뭐 인도가 방역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는 아니면 불구하고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이렇게 좀 벗어난 사례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확진자 증가가 너무 과도하게 나오다 보니까 우려가 됐지만 주식시장에 너무 그렇게 걱정할 이슈는 아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해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그렇게 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뭐랄까요? 여력이나 전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주요 수급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지 않으면 시장은 또 제한적이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많은 하우스들도 하반기 뷰를 상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이유들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기대감.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40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외국인은요, 40조 이상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국인이 사야지 주식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편견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는 이제 보합 이하로 빠졌었는데도 주식당 15% 정도 올랐었고요. 사실 과거로 돌아가면 삼성전자 뭐 우리가 차정 랠리나 뭐 2005년부터 2007년 이럴 때 보면 시장 대비 언더했었지만 시장은 또 잘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편견을 갖고 있어.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시장이 오른다. 그리고 외국인이 사야지 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을 보면 편견이다. 외국인이 사지 않고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아도 시장이 충분히 오를 수도 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까요? 하반기에? 3분기 정도까지 시장이 이런 건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가 개선될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 뭐 이런 걸 쭉 나열해보고 뭐 그중에서 아무거나 사도 잘 올랐던 게 많지만 지금은 시장이 올라는 가도 내 종목이 안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어느 쪽 가치가 갈지 성장이 갈지 뭐 이거는 제가 말하기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균형 잡힌 투자를 해라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오래 가는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통화 정책이 좀 지연되고 있고 주식시장 해동성과 계속 나아갈 거다라고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종과 종목이 어디가 오를지는 예측하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분산 투자를 좀 잘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자산 배분도 주식만 할 게 아니라 채권에도 관심을 갖고 이러면서 투자를 할 때 이 시장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유동성이 지연될 때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도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냐.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그 팀장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투자 전략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좀 중요한 시점이 그래도 업종에서 고르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뭐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7월 이후에 낙폭 가대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도 모멘텀이 유용한 업종과 종목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실제로 7월 이후로 보면, 뭐, 금리도 많이 빠졌다는 얘기도 했었지만, 가치주들, 주로 보면, 에너지, 자동차, 은행, 운동들, 뭐, 그동안 상반기 때 좋은 업종들이, 조정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좀 눈에 띄는 게 철강인데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정 꽤 컸지만, 추천드렸었죠. 근데 이제 철강은, 지난주에 크게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주 중에서 구조적으로 업종이 개선되는 업종들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분기 실적 시전에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낙폭과대주가 유리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업종들이 아무래도 보면 전망치 1개월 대비 변화를 보면 에너지, 자동차, 은행 업종들이 실제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걸로 나오고 지난주에 의해서 금융 쪽에 계속 실적 발표가 은행주들한테 나쁘지 않게 작용할 걸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이 철강 같은 경우에 뭐 지난주에 좀 반등하면서 이제 7호 업종 수익률에서 낙폭가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철강과 운송같이 구조적으로 가치주 중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에는 관심이 필요하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또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